네, 지금 어제, 오늘 조금 전까지 비가 엄청나게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, 계곡에 잠시 비가 그쳤길래, 이제 계곡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검사하러 가고 있습니다. 길도 미끄럽고요. 위험합니다, 굉장히. 물소리가 많이 커진 거 보니까 비도 많이 늘긴 늘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저기 우리 이쪽이 밤나무인데 여기가 폭포수가 됐네, 폭포수가. 요번에 저기 그 뭐야? 아유, 땅이 계속 비가 와가지고 땅이 너무 물컹하고 위험해요. 예, 여기가 제가 그 밤나무가 많았던 곳인데 거의 뭐 폭포수로 변해버렸습니다. 폭포수로. 밑으로 가면은 어떻게 됐을지 의문스럽긴 한데. 밑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다시. 저번에, 오래전에, 16년에, 또 태풍이 한번 왔잖아요. 그때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있었거든요. 그 강아지하고, 폭포수에 여기 계곡에 왔는데 강아지도 뒤로 자빠지더라고 놀래가지고 길이 어우 굉장히 어우 미끄러워 이게 좁은 계곡에 좁은 그거였는데 이제 폭포수로 변신을 했고요. 많이 바뀌었어요, 여기 계곡 상황이. 그전에 요 안에서 제가 이렇게 목욕하고 하던 첫 번째 나의 아지트였는데,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, 물들이 넓어졌네요. 여기는 한여름에 비 많이 오고 나서요. 오면은 여기 열대 우림처럼 이게 뭐 깨벗고서 씻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. 근데 거의 계곡이 저기 폭포수가 돼버렸습니다. 물소리가 엄청나게 자극을 하고 있네요. 한강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휴. 아무래도 바람이 또 많이 부는 거 보니까 비가 다시 또 내릴 것 같아요. 서둘러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위험합니다. 계곡은 비가 또 다시 많이 내리면
언제 또 확 불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능이죠. 저는 검사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등 한번 맞고 가고 싶네요. 물줄기로. 이 나무가 밤나무인데, 밤나무가 이렇게 지금 저기 물 사이에 있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길한테, 나무한테 뺏겼어요. 자기 자리를. 그래서 다 말라버렸고요. 죽었고, 이제 그냥 물길이 돼버렸습니다.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 좀 손도 보려고 하다가 자연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 손으로 막는다 해서 달라질 거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. 우리 집 이제 계곡의 이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. 오늘 또 오늘도 비 많이 내리고 나면은 또 물이 좀 더 불어나겠죠. 올라가서 하나 한잔 마셔야겠습니다. 오늘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생각이 잠기게 하네요. 자연의 신비함인 것 같아요.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